성령 충만의 영향.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2장 43절. 개인, 교회, 예배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게 다음 네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임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주말이나 주일 아침에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맹해집니다. 평소의 삶에 긴장감이 풀리고 해이해지는 것도 성령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한층 두렵고 긴장된 사역과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도는 두려움과 더불어 기쁨을 느끼며 새 힘을 얻으며 용기와 담력을 얻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빠진 기쁨, 행복, 교제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5초만 지나면 무미해집니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두려움과 기쁨은 서로 상반되지만 동시에 일어납니다. 둘 다 같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종종 한 개만 나타나는 것을 두고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지만 기쁨이란 말도 사도행전의 끝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봉사는 고생과 더불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짜증스럽고 퉁명스러워지는데 이런 봉사는 하더라도 나중에 열매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목청껏 부르며 춤도 추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의 전후에 두려움과 은혜가 같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적이어야 하지만 전통적인 거룩함, 두려움도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신은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 39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 빌립보 간수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4절. 세 번째, 담대하게 됩니다. 종종 성령을 전도의 영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담대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은 서로 상반되지만 동시에 일어납니다. 둘 다 같이 나타나야 성령적입니다. 기쁨과 더불어 담대함이란 말도 사도행전의 끝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총 13번 나옵니다. 담대함이 종종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가는 곳곳에 핍박과 두려움이 종종 있었다는 뜻입니다. 겁쟁이, 무식쟁이, 촌뜨기 베드로는 성령 충만 후에 담대하게 나가서 외쳤습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전도 여행하며 다닌 것은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중도 하차했을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담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수줍은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떨어지면 뒤로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담대해집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세상 마귀의 미워함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럴수록 더욱 담대해집니다. 네 번째, 연합 포옹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위기를 당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같이 하면 영적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데 필수입니다. 서로를 위해 진정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차라리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니면 합심기도 30분 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회의하면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희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희년 정신을 회복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배경, 국적, 인종이 다른 사람끼리도 온전히 연합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헬라인, 다른 여러 나라, 이방인, 경건한 유대인이 섞여 있었고 인종적으로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모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함께 연합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20세기 말에 불어닥친 성령 운동의 역사는 교파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화해와 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오순절 성령 운동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열과 분당이 생기는 일은 성령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배와 합심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성도는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